에어서큘레이터, 대체 정체가 뭐니? 시원한 냉방기 바람 없이는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는 덥고 습한 여름. 더위를 참기 힘들 땐 에어컨을 틀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름 냉방기의 신흥 강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에어서큘레이터인데요. 선풍기와 비슷한 듯 다른 이 에어서큘레이터는 대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이쪽은 선풍기, 이쪽은 에어서큘레이터입니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는 날개를 회전시켜 바람을 내보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제법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기기가 내뿜는 바람의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선풍기는 부드러운 바람을 가까운 거리에 넓게 퍼지도록 합니다. 빠르게 부채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반면 서큘레이터는 강력한 바람을 직선으로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3에서 4m 거리까지 도달하지만 서큘레이터의 바람은 15에서 20m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직접 맞으려면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틀어 냉방 효율을 높이려면 에어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에어 서큘레이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서큘레이터는 제트 항공기 원리로 강력한 공기를 회오리 바람으로 만들어 멀리까지 바람을 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바람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를 실내 전체로 순환시켜 온도를 균일하게 조절합니다. 공기 순환기라는 이름대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죠. 에어컨과 함께 서큘레이터를 켠다면 희망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데요. 이 경우 최대 20%까지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 서큘레이터는 빨래를 말리는 데나 실내 냄새를 빼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에어 서큘레이터의 판매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6월의 서큘레이터 매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선풍기가 서큘레이터보다 더 많이 팔렸는데 올해는 그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큘레이터에겐 좋은 점만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4에서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선풍기보다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8만원 정도 하는 제품도 있지만 비싼 제품은 10만원을 훌쩍 넘어가죠. 빠른 속도의 바람을 쏘기 위한 압력 때문에 선풍기에 비해 소음이 크다는 것도 단점 중 하나입니다. 선풍기와 에어 서큘레이터,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쾌적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의 두유노, 냉방 효율을 높여주는 에어 서큘레이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유노,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